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 오늘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에너지 절감 기술을 놓고 경쟁을 펼치는데요. 그 현장에 김종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삼성전자의 무풍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 설계를 통해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LG전자는 배출되는 열 에너지를 회수하는 주거용 환기 시스템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종합 전시회인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서 두 기업이 혁신 에너지 절감 기술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40회를 맞은 에너지 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열지 못했지만 올해는 정상 개최됐습니다. 저는 지금 에너지 대전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300여 개 기업이 1,400개가 넘는 전시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특히 가전업체들 간의 에너지 절감 기술 경쟁이 눈에 들어옵니다. 삼성전자는 차별화한 고효율 에너지 기술을 탑재한 각종 전자제품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에너지 효율을 대폭 강화한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부터 젊은 세대에게 인기인 비스포크 가전의 우수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과 홈 IoT 솔루션의 선두주자로서 차세대 가전 기술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솔루션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전시 부스 자체를 재사용이 가능한 조립식 컨테이너와 폐목재와 같은 친환경 자재로 만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스 안에서는 실내 전력 사용량을 보여주고 다른 가전도 제어할 수 있는 LG 센서 허브와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에어컨 등을 소개했습니다. LG전자는 지속 가능한 전시 실현을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전시 부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업계 최초 UL 그린가드 인증을 받은 위생청정 기능이 적용된 실내기와 국내 최초 AI 엔진이 탑재된 멀티브이 슈퍼5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기업은 혁신 기술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한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김종호입니다.